지방 곳곳에 수용 씨의 정성이 담긴 약초주가 즐비하다. 그렇다고 아무 약초나 술을 담그는 건 아니다. 약초를 가리키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까 주름살도 많이 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라면서 그 나이테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면서 약성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겪어본 약초 중에서는 더덕이나 뭐 하수호나 그런 거 봐도 일단 뇌두가 좋으면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 맑은 하늘에 해가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그날 오후 차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선다. 모처럼 집안이 시끌벅적해진다. 할머니가 손녀를 안는다. 전주에 사는 아내와 아이들이 남편을 보러 왔다. 수용 씨가 약초꾼이 되면서 주말 부부가 됐다. 수용 씨가 아들을 안는다. 뽀뽀. 뽀뽀. 아빠 뽀뽀하네? 뽀뽀. 흘러다가 말아 오지. 아내 오기라 씨. 보름 만에 보는 것 같아.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들이 백숙이에 육수를 붓는다. 너무 과하지 않고 일단 제 입맛에 맞췄는데. 보름 만에 보는 가족을 위해 수용 씨가 모처럼 솜씨를 뽐낸다. 20여 가지 약초와 토종닭을 푹 삶은 끝에 약초 백숙이 완성됐다. 처음 직장을 그만두고 약초꾼이 되겠다는 남편을 큰 반대 없이 믿고 따랐던 아내 귀라 씨. 주말 부부 탓에 혼자 육아를 책임지느라 힘들 법도 한데 투정 한번 부리지 않는다. 산에 다니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알기 때문이다. 백숙을 먹는 가족들. 이제 산에 갔다 오고 오면은 땀에 젖어서 온몸이 다들 땀으로 범벅하고 앉아서 그 약초 같은 거를 이게 손질하는 뒷모습 그런 거 볼 때 뭐 그게 이제 딱하기도 한데 좋게 생각하면 본인의 노력이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한쪽으로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힘들다는 대색 안 하고 애들 분위기 이제 잘 뒷바라지 하고 했을 때 가장 고맙죠. 쌓인 피로가 눈녹듯 사라지는 밤이다. 그날 밤 동일 씨가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있다.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는 동일 씨의 오랜 습관인데 아버지 강동일 씨 어느 울짝에 가면은 무엇이 있더라. 도덕이랄지 뭐 삼이랄지 이제 이런 약초들이 있더라는 거 그것을 메모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메모한 책지를 보고 이제 그곳을 가죠.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노트를 펼친다. 30년 베테랑 약초꾼의 비밀 노트인 셈. 과연 아들 수용 씨는 이 노트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제가 쓰는 것은 봤는데 이제 본인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죠. 아직은 지금 제가 물려주기라는 건 좀 이르고 지금 물려준다라고 하면 아들 입장으로서 너무 그 좀 빠르지 않나.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빠의 뒷모습을 더 챙겨본 뒤에 그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아들은 약초주가 가득 있는 방에 앉아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니랄까. 수용 씨도 수용 씨만의 방법으로 일기를 쓰는데 신세대 약초꾼답게 인터넷을 이용한다. 약초 찍은 사진을 첨부한다. 그날 캔 약초 사진부터 손질하는 과정까지 꼼꼼히 올린다. 일기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늘 했던 일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어디서 채취하고 어떻게 채취하고 그런 걸 이제 캐온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메모를 하는 거예요.
족군에게 기록만큼 좋은 배움이 없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수용 씨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컴컴한 밤. 창밖으로 불빛이 환하게 비친다.